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생물 유류전지 설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자료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수업을 위해서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변형을 했고요. 많이. 이 뒤에 있는 이 저희 강의 자료의 첫 페이지에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기 패스처리장 전경이 있죠. 패스처리장 전경, 보통 하패스처리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의 법률상 하수와 폐수는 나눠져 있습니다. 하수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활에서 버리는 것을 보통 하수라고 하고요. 폐수는 공장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omestic wastewater, 폐수는 industrial wastewater가 되겠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어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단어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지. 현재 하패수처리 기술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슬러지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기술, 미생물 유류전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하패수처리 공정 기술을 대체를 해서 좀더 지속 가능한 공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려는 목표고요. 미생물 유류전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패수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면서 처리하는 공정인데 이전에 한 유럽의 한 연구진들이 호주에 가서 실증화를 해서 얘네들을 실용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은 사진이 멋져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 사진으로 쓰고 있던데요. 이런 기술이 실용화돼서 이것을 하패스토리 공정에 적용을 하려는 게 저희가 제가 옛날부터 학부생 때부터 꿈꿔왔던 목표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연구실 이름은 Environment Fusion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환경에너지융합 연구실입니다. FET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이런 환경과 에너지를 위한 융합 기술, 학제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에너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는 지구에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하패수를 처리하는 기술 등을 통해서 지구를 좀더 푸르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먼저 미생물 연료전지 기술은 물과 에너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는 71%가 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용 가능한 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구 물의 총량은 14억 세제곱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면 1.4 곱하기 10의 16승 톤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물1 세제곱킬로미터는 10의 6승 톤의 물의 양과 같습니다. 대부분 소금물이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무게가 나가겠죠. 지구에 있는 물의 총 수량은 해수가 96.5%이고 담수가 2.5%, 그 외의 물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담수가 보통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인데 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수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죠. 담수에는 빙하나 치하수가 98.8%이고 지표수는 1.2%입니다. 보통 지표수가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고
빙하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힘들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지표수가 우리가 인간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수는 지구 물의 0.0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부피로 환산하면 42만 세제곱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중 모든 또 지표수가 이용 가능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물은 지구 물의 0.0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피로 환산하면 18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죠. US Geological Survey의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지구에 있는 물을 구형 형태로 나타내면은 지름이 1384km의 구형이 됩니다. 북미 대륙에 얹힐 수 있는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토토로라는 해수와 담수 모든 빙하,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지하수까지 다 포함된 양이지겠죠. 그 중에 담수, freshwater는 지름이 273km의 구형태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용 가능한 담수의 양은 지름이 56km에 900개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양이죠. 유엔디피에서 제공하는 물의 위기에 관한 자료입니다. Water withdrawal as a percentage of total available water. 총 이용 가능한 물 중에 취수되는 물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물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데 몇 퍼센트를 갖다 쓰는가? 적으면 적을수록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은 초록색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런 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 옅은 데는 한 10에서 20% 전체 이용 가능한 물의 10에서 20%만 취수가 돼도 인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From 40% to 20%, 20에서 40% 정도의 물을 취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물 스트레스가 꽤 많은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북한 정도 되고 한국이 물 스트레스가 더 많네요. 신기하죠.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도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25년이 되면은 물 스트레스가 좀더 심화가 된다. 그래서 전체 이용 가능한 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취수를 해야지 그 사회가 돌아가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색깔이 좀 더, 여기선 좀더 파랬는데, 여기선 좀더 노란색이 많아지고 있죠. 아마도 한국 같은 경우는 높은 인구 밀도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기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기에만 많이 내리는 물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광주 전남 지역에도 가뭄이 굉장히 몰아닥쳤죠. 이 기후 변화가 오면은 한꺼번에 비가 내리고 가뭄이 지속되고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기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물 스트레스가 좀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기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홍수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비가 안 내릴 때는 가뭄의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물그릇을 크게 하는 공사를 했었죠. 현재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공사인데, 사실 그 공사의 기본 계획은 이전에 진보 정권에서 사실 마련이 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논란이 많은 거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세계 인구 지금은 거의 80억 명이 됐는데요. 2013년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12억 명이 식수원이 부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28억 명은 1년에 한달 이상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예,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경제 발전 및 소득 증가와 함께 1인당 물 소비는 증가가 될 것이고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으로 8억 명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네요. 물의 총량은 변함없으나 물의 사용량이 크게 늘 것이고요. 그래서 수자원의 불균형, 수처리 시설의 부족, 물 소비의 증가, 환경 오염 등으로 물 부족의 위기가 있다. 뭐물 부족에는 뭐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 시설, 치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저희가 문제죠.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08년 15 테라와트에서 2050년 27 테라와트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지금 이게 2015년 자료인데, 제가 뭐 엄청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 못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여전히 화석 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리뉴어블 에너지의 증가가 많이는 있으나 워낙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요새 각광을 받으나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또 논란이 있는 뉴클리어 파워, 핵발전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핵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공급원이지만 핵 폐기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2014년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80%는 화석 에너지 자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탄소 중립적이므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유기성 자원은 매우 훌륭한 재생에너지원인데요. 제가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는데, traditional biomass,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traditional biomass는 쉽게 얘기해서 땔감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경우는 이런 분뇨 같은 거를 말려서 땔감으로 쓰고 있죠. 그런 것도 traditional biomass,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입니다.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은 태우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를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제가 어디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탄소 중립적이지 않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쇼킹했습니다.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저런 말을 사회적으로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건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인데 왜 바이오매스가 탄소 중립적일 수가 있냐? 탄소 중립이 기간을 봐야 됩니다. 트레디셔널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된, 최근 한 10년에서 20년간 길러진 그런 바이오매스입니다. 나무도 그렇고요. 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기른 다음에 베어서 저희가 그것을 에너지화 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최근의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 중립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르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하고 이런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자체만 고려를 했을 때 그렇고요. 또 그런 기르고 뭐 이송하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또 탄소 중립이지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뭐 탄소 중립적이라고 볼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버려지는 유기성 자원, 여러분들이 버리는 폐수도 이 최근 몇 년간 지구 대기에서 온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그것을 에너지화하면은 최근의 대기에서 가져온 탄소가 최근에 현재의 대기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석 연료는 왜 탄소 중립적이지 않냐? 이건 아주 아주 오랜 기간, 지질학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이 지구 내부에 석탄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에 그 식물 같은 거를 분해하기 어려운 생태학적으로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미생물이 부재를 했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식물이 지구 내부에 침강해서 현재의 석탄 자원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고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석탄이라는 물질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화석 연료를 뽑아서 쓰는 것은 화석이란 말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중에 저장된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에 있는 이 탄소를 현재의 대기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대기 우리가 꺼내 쓰지 않으면은 지중에 있었을 건데 그게 현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 증가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현재의 대기에 많이 된다. 고대에 있었던 탄소를 현재에 배출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전 세계가 모여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제가 신재생에너지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저희가 써도 써도 계속 재생되는 에너지인데 그것의 주 근원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태양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에도 재생에너지의 근원이 있다고 했죠. 바로 핵분열이 되는 지구의 핵. 지구의 핵이 핵에서 지열이 올라오고 있죠. 그것도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 간의 인력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도 에너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주 에너지원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태양과 그 지구 내부의 핵분열을 봤을 때, 태양의 에너지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 내부에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쫓아가면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핵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지구 위에 사는 인간과
분열과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핵 분열이 일어나는 곳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장막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인간을 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공급형 패스처리 공정이 저희 연구실, 특히 제가 유학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핫폐수의 유기성 자원을 에너지로 생산하고 핫폐수를 정화하는 에너지 공급형 패스처리 공정이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가능한 게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5%가 수처리에 이용이 되고 있고, 핫폐수에는 유기성 물질, 소변, 대변, 음식물, 폐수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폐수는 수처리에서 수처리를 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5에서 9배 많은 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의 유기성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을 특히 수처리를 연구하는 핫폐수 처리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핫폐수 처리 공정을 에너지 공급형 핫폐수 처리 공정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실이 꽤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이 핫폐수처리장에서 뭐 태양광 판넬을 놓거나 뭐 풍력을 넣어서 에너지 자립형 뭐 에너지 공급형 핫폐수처리장 공정을 만든다는 그런 정부 계획이 뭐 발표되고 하는데, 그건 사실 핫폐수처리 기술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술을 가져온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 노는 부지에다가 태양광 판넬이나 뭐 풍력 발전기를 놔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좀더 확실한 노력은 핫폐수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 써서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핫폐수의 에너지, 한국의 핫폐수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에너지량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계산할 때, 할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전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핫폐수의 양과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이는 핫폐수의 에너지량을 그냥 곱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한 건데, 저희 한국은 뭐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리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되게 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보단 낮게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의 표준적인 핫폐수의 에너지량을 곱하면은 한국의 여기 WW는 웨이스트워터입니다. 핫폐수에 있는 에너지의 양은 6.5기가와트가 됩니다. 6.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핵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에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5개의 핵발전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량을 핫폐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핫폐수를 처리를 하는데 0.6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0.6개의 원자로가 생산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혁신적인 이노버티브 에너지 프로듀싱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 혁신적인 에너지 생산형 핫폐수 처리 공정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돼서 40%의 에너지 효율로 40% 에너지 이피션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핫폐수에서는 0.6기가와트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0%의 에너지 효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생산용 공정이기 때문에 핫폐수를 처리하는데
0.6기가와트의 에너지가 소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더하면은 3.2기가와트의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개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자로의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3.2개의 원자로가 뿜어대는 에너지를 저희가 innovative energy produc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미생물 연료전지 마이크로웨이브 퓨어셀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했죠. 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생물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